선배님과 호흡을 같이 나누는 데 있어서의 어떤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. 네, 이건 박해일 때문에 완성이 되는 영화다. 아들로 대하기가 버거울 수도 있어요. 불편할 수도 있고.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사람. 이 아버지와 독재자라는 매우 다르지만 비슷한 느낌의 질감의 어떤 이런 캐릭터를 해낼 수 있는가. 그 에너지, 일단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시는 것 같아요. 조선 민주주의 민공화국 주석 김일성이야. 제 나이 또래의 이야기일 거예요. 제 나이 또래 아버지들. 결국 똑같다. 우리 때의 아버지랑 김성공은. 가부겨! 태식이라는 인물을 바라보실 때 외적으로는 굉장히 날티도 나고 유쾌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사실 이 인물이 가진 내면은 어릴 때부터의 어떤 결핍감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왜 자꾸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야 왜? 그러다 센 감정일 때는 아예 찢어져라 하고 그냥 해버렸어요. 배신자들은 가장 가라게. 나도 좀 살자. 조심히 했다가는 이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. 해방 그 전술로 결사 헌전해야 되지 않겠어? 북받쳐서 우는 거는 꽤 한 배우인데 뚝뚝 떨어지는 건 처음 해본 것 같아요. 연기하면서 큰 감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오래 지속하는 씬이 저한테는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